자, 지금 이제 한화이글스 저희가 드디어 이 그렇게 여러 번 깠더니 한화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진짜 저는 가끔 브런치가 무서워요. 이 한화이글스도 살려내는 방송이 또 이제 브런치가 아닌가. 지금 최근 7경기에서 6승 1패 이 기간 키움과 SSG와 공동 1등입니다. 정말 신기하게 또 한화가 이 기간 평균 자책점은 6.43 좋지 못했는데요. 타격이 정말 활화산 타격을 다이너마이트 타격 한창 좋았을 때 한화이글스가 보여준 그 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득점권 타율도 4할 5푼 우리 클린업 트리오 타율 3할 3푼 8리 하위 타선도 3할 1푼 1리 모두 다 1위를 기록하면서 타선이 활약을 해준 그런 한 주였네요. 이번 주는 2승 4패. 2승 4패. 아, 조금은 이제 좀 하락세가 살짝 있어. 에서 1승 5패. 1승 5패까지도요? 그러면 너무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내려가. 내려가. 왜요, 위원님? 이게 그러면 한화는 일시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한화 1승 5패 이번 주에 1승 5패. 그 왜요? 일부러 반대. 아, 일부러 반대로? 그래야지. 아, 내가 눈치가 없었네. 너는 틀렸어. 내가 볼 때 너는 바꿔. 내가 딴 사람 알아볼게. 아, 제가 이렇게 아직도 모자라네. 야, 봉준군 놀고 있어. 한화 팬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하실 수도 있겠구나.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역시 생각이 짧았네. 아니, 한화 이렇게 잘하는데 왜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거야? 뭔가 옆에 그 다음에 내가 말을 못했잖아. 왜 안 좋아? 왜 안 좋냐? 뭐 때문에 그러냐? 안충현님 앞으로 좀 달리겠다. 내 생각했는데 아니었네. 앞으로 상관없어. 난 어쨌든 난 외국 가서 살고 이민 가면 돼. 괜찮다. 어쨌든 좋습니다. 이 한화이글스가 이번 주에도 이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안충현님 1승 5패 2승 4패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좋았던 이유 좀 한번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격력이지. 사실은 내가 사실 가장 걱정 이번 주에 진짜 걱정되는 게 평자가 너무 높아. 이거는 길게 가기가 좀 어려워. 근데 이제 한 경기에 많은 실점 한 게 좀 컸지. 평균 자책점이 올라간다는 거. 그거 제외하면은 완벽해. 특히나 지금 타격이 기대했던 선수들보다 조금 예상치 못했던 선수들의 활약이 더 좋아. 맞아요. 최근 보면 특히 그 중심에 이진영 선수가 있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진영의 영입은 이게 엄청난 그 플러스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영입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거야. 근데 와, 이 선수가 뭐 거의 FA급으로 지금 뭐 그 정도로 해주잖아. 출제율은 지금 어때? 40, 50몇 억? 아, 좀 실망스럽죠. 2할 초반인가? 게임도 안 되잖아. 지금. 그렇잖아. 야구가 그런 거야, 진짜로. 최재훈한테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 정말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2번 타자 포수 아니야. 2번 타자 포수. 역할 하나도 못 해주고 있어. 그러니까요. 공격에서. 계약하니까. 근데 야, 이게 신의 한 수였다. 이진영 선수 또 나와가지고 또 뭐 막 하지. 나머지 선수를 막 이제 좀 그 핵심 선수 하주석이라든지 뭐 노시안이라든지 정훈을 얘네들만 잘하면 될 것 같아. 얘네들만 더 잘하면 될 것 같아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박정현 선수, 김인환 선수, 이 두 선수도 그렇지. 한번 좀 언급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야, 뭐 박정현, 뭐 김인환 지금 제일 좋은. 이진영 선수가 조금 타율은 조금 최근에 좀 주춤하긴 했지만 다 좋아. 지금 여기 나오네. 나오네요. 네. 무조건 기용해야지. 무조건 선발이야. 무조건. 만약에 저런 또 빠져. 뭐 왼손이라 빠져. 언더라서 빠져. 뭐해서 빠져. 그럼 진짜 제가 진짜 한화 팬들 진짜 저 야구장 쳐들어가가지고 수배로 쫓아내요. 정현이 써. 뭐 인환이 써.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내가 만약에 감독이면은 컨디션 좋은 선수를 써야 돼. 얘네들은 지금 완전히 올라왔잖아. 이런 애들 중 이런 친구들 중에 엄청난 뭐 이대호급으로 성장할 수 있는 스타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른다니까. 이 친구들은 지금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한참 좋을 때 이때 딱 기용해가지고 팀의 전력도 딱 상승이 되고 또 이 선수들 개인적으로도 야구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이렇게 가야 되지. 하여튼 뭐 또 뭐 때문에 뭐 빼고 하여튼 빼면 우린 진짜 그때 진짜 제대로 한번 내가 까줄게 우리가.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네. 한화 이번 주에 NC랑 또 키움을 만나는데 이솔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을 때 이제 진지하게 1승 5패 말고 우리 또 이제 희망적인 얘기 뭐 한화이글스가 좀 저희가 까면은 또 잘 되다 보니까 한화이글스 좋은 성적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말고 NC 키움 만났을 때 이번 주 성적은 좀 어떻게 될까요? 좀 객관적으로. 3-3 갈게. 3승 3패 정도. 그래도 3-3 많이 3-3 안 떨어지네요. 네. 3-3 갈게. 예전 시즌 초만 했으면은 1호 아니면 06이야. 나는 무조건. 1승 5패 아니면 6패야. 6패. 그랬잖아. 처음에. 야구가 너무 안 됐잖아. 너무 어려웠잖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이 나는 생겼다고 봐. 근데
NC 루친을 만나잖아. 첫 경기부터 또 이제 루친스키 선수입니다. 남지민 선수와 또 이제 맞대결하게 되는데. 몰라. 남지민은 루친을 이기려고 던지면 안 돼. 아. 어차피 이름값에서는 지게 돼 있어. 네. 지게 돼 있어. 그냥 편안하게 던져. 그냥 편안하게 던져. 마음껏 던져. 눈치 보지 말고. 특히 마운드에서 벤치 쳐다보지 마. 제발 부탁이야. 난 진짜 제일 싫어. 벤치 왜 쳐다보는데? 바꿔달라는 거야? 그러게. 어? 뭐 볼판정 뭐 이상하면 벤치를 쳐다봐. 왜 벤치를 왜 쳐다봐? 그게 뭔가 자신이 없는 거야. 자기한테. 자신이 있으면은 돌아볼 게 뭐 있어. 그냥 앞만 보고 던지는 거지. 젊은 선수는 그런 페이가 좀 필요한데. 자기 몸을 믿고. 너무 뭐 볼 하나 던지면 벤치 한번 봤다가. 뭐 하면은 벤치 한번 봤다. 그 왜 자꾸 보는데 벤치를. 그렇게. 어? 맞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루친스키 선수 평균 자책점 얘기해주고 계세요. 야, ERA가 1.46인데 저는 여기에서 또 놀라운 점은 3승 4패입니다. 아니, 저 평균 자책점을 찍고 또 4패를 찍었다는 것도 일단은 놀랍기는 한데. 디그롬, 디그롬. 아, 그러니까요. 오늘 남지민 선수와 루친스키 선수의 이 경기는 또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루친스키가 확률이 높지. 당연히. 그래도 확률만 따졌을 때는. 그렇지. 네. 공격력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루친을 상대로 많은 안타 생산해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남지민이 얼마나 마운드에서 좀 잘 버텨주고 피칭이 이어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텐데, 일단 선발 싸움에서 조금 NC가 좀 조금은 아니죠. 많이 냉정하게 좀 네네. 많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하나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아하.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승패 예측 12승 13패 다시 이제 5월 아래로 내려갔는데 이거는 뭐 찬스야. 사실은 NC 하나에도 루친스키 선수 선발이면 다시 이제 5월 갈 수 있지 않을까. NC도 반드시 이겨야 되거든 오늘. 네. 사실 둘 다 물러날 수 없는 순위와 위치이기 때문에 좀 치열한 경기가 또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끝날 때까지 하지. 네. 이거 끝날 때까지 해가지고 5월 이거 넘기면 이거 그만해야 돼. 넘기면 그만이에요? 그럼. 못 넘기면요? 계속해요? 못 넘기면 계속해야 돼. 아, 그럼 못 넘기기를 바라야 되는 거네. 그렇지. 뭐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왜요? 전문가지. 자, 그래서 저희가 이 한화의 이번 주에도 또 선전을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안치홍 의원님께서의 하신 예상은 3승 3패인데 하나가 이것보다 기대치보다 더 높은 좋은 성적을 기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